네, 안녕하세요. 깔깔치킨입니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그리고 골프점 커머스가 네, 증권 신고서를 철회했죠. 상장 철회를 신고를 했고요. 네, 골프전이 18일, 19일 공모 청약이었고, 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10월 7일, 9일 청약일이었죠. 네, 공모 규모가 골프점 커머스가 한 1천억 정도 됐었고,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한 6천억 정도 됐었고요. 네, 뭐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니까는 상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데,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슈를 피해갈 수 없죠. 네,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되는데 좀 많이 하락했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네, 한 4조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조금 우스운 상황이죠. 네, 모회사는 3조인데 자회사를 쪼개서 상장했더니 4조가 되고 합치면 몇 조가 되냐? 그러면 이 카카오 게임즈가 급락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또한 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영업이익이 전체 그 카카오 게임즈 영업이익의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치명적이죠. 그거보다는 너무 쪼개기를 많이 하니까 네, 부서별로 쪼개기 하느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철회 신고서 공시된 내용으로 보면은 네, 별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재반 여건을 종합해서 철회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건 골프점 커머스인데 네, 비슷한 내용이죠. 네,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뭐 골프점 커머스 대표 기사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 향후 성장 잠재력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골프를 누가 치나요? 네, 골프 치러 나가야 되는데 클럽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실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고, 뭐 골프 칠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대표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시장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기사들 보도 자료는, 네, 좀 그렇죠. 하여튼 뭐, 네, 괜히 올라와가지고, 네, 마이너스 손실을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분위기 좋아져가지고 분위기가 언제쯤 좋아질까요? 한 2년 걸릴까요? 1년 걸릴까요? 네, 그때 올라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